최근 소년 범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용어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란 말은 법률 용어라서 그런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촉법소년 말고도 범죄소년, 범법소년이란 말도 있는데 이들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을 어긴 소년이란 뜻으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소년이란 어린 남자가 아니라 성년이 되지 않은 남녀 모두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이 되어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벌을 주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도 나이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는데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등으로 가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벌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범죄자와 다른 점은 저지른 범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갈 수 있습니다. 소년교도소에 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의 뜻이 어려운 이유는 둘 다 법을 어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뚜렷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뜻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 범법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소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정리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